1년에 단 6kg만 생산되는 커피이죠. 원가만 한 잔에 50만원 정도는 되겠네요. 잔, 그리고 물, 도슨트, 영상, 음악까지 모든 것들이 이 커피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. 그래서 7월에는 코스로 드셔볼 수 있는 기획을 한번 해봤습니다. 세상에서 가장 비싼 커피, 파나마 엘리다 농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입니다. 엘리다 농장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판매되었던 커피는 바로 아구아카티오라는 이 농장에서 가장 높은 고도에서 생산된 커피입니다. 1년에 단 6kg만 생산되는 커피이죠. 이 커피를 매년 대만에서 가져갑니다. 1kg에 2,000만 원에 사가기도 했고요. 2,000만 원이면 원가만 한 잔에 50만 원 정도는 되겠네요. 솔직히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엘리다 농장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. 왜냐하면 제 기억 속에 있는 엘리다 농장 커피들은 다소 발효치가 강한 커피들이 많았었거든요.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제가 방문했을 때나 한국에서 커피했을 때 제 테이블에 그렇게 좋은 커피들이 깔리지 않았던 것도 같습니다. 물론 제가 운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요. 그러다 모든 게 바뀐 시점이 작년 2023년 서울 카페쇼였습니다. 서울 카페쇼에서 굉장히 재밌는 기획을 했었고 엘리다 농장 주인 윌포드와 콜라보레이션을 했었는데 저희가 커피를 소개하는 그 방식이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올해 저는 엘리다 농장에서 가장 최상위 커피들이 나오는 라트를 모두 방문할 수가 있었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아구아카테, 부엘타, 아구아카티오 이런 곳들을 다 방문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. 그리고 정말 우연한 기회에 엘리다 농장주의 아들인 윌포드 주니어가 블랙로드 성수가 오픈하기 일주일 전 놀러 왔었습니다. 저희 팀은 윌포드 주니어에게 성수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체험하게 해줬고 윌포드 주니어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. 이곳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. 사실 그렇게까지 좋아해줄지 몰랐는데 저희 성수점을 너무 좋아해줬고 그 자리에서 저희한테 바로 자기 농장에서 나오는 최고의 커피를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받게 된 커피들이 엘리다에서 가장 많은 수상을 한 낫인 토레,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최상의 낫 중에서 하나인 부엘타와 아구아카테였습니다. 그리고 몇 주 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가 탄생하는 베스트 오브 파나마에서 저희가 가져온 이 부엘타가 1등을 해버렸습니다. 사실 뭐 정확히 똑같은 랏은 아니지만 그 랏에서 생산된 비슷한 가공의 커피가 1등을 한 것이죠. 아마도 예상해보건대 이 커피는 1kg에 거의 2,000만 원 가까이 되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. 7월 성수점에서 소개하는 이 커피들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 버린 것이죠. 그래서 7월에는 이 토레, 아구아카테, 부엘타를 코스로 드셔볼 수 있는 기획을 한번 해봤습니다. 잔, 그리고 물, 도슨트, 영상, 음악까지 모든 것들이 이 커피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. 전시 가격은 48,000원으로 정했습니다. 분명 이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.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람을 블랙로드 성수에 초대하시기 바랍니다.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이 커피가 정말 좋은 대우를 받는 이곳 성수로 말이죠. 7월 첫째 주 예약은 지금 거의 다 마감이 되었고 7월 둘째 주 예약이 6월 30일 저녁 6시에 오픈될 겁니다. 놓치지 마세요.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를 탄생시킨 라마스투스 패밀리의 커피 레거시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